처치 곤란이던 각종 폐수와 분뇨가 새로운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것도 문제가 되던 폐기물이 높은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거듭나는 데는 친환경에 초점을 맞춘 신기술 개발이 큰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을 만나보겠습니다. 당사는 수처리 설비 제작 전문 기업으로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처리 기기를 제조,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내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약 300여 곳 이상의 기자재를 납품, 설치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슬러지 건조기는 슬러지를 건조, 발효시켜 퇴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기기다. 이 기업은 2평 다단식 슬러지 건조 기술을 개발해 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2평 다단식 슬러지 건조기는 열판, 자켓, 이송장치, 구동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폐기물 또는 하수 슬러지, 축산 분뇨 슬러지, 섬유 슬러지, 음식물 쓰레기 및 은폐수 등 함수율 98% 이상의 슬러지와 80%의 슬러지를 직접 투입해 건조하는 기술입니다. 2평 다단식 건조기는 반복적으로 운전해 슬러지를 효율적으로 건조시키고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용량과 처리 함수율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아주 간단한 기술이다. 2평 다단식 슬러지 건조기에서 공정 한 번이면 바로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2평 다단식 슬러지 건조기와 슬러지 발효기를 사용하면 탈수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약 75에서 90% 이상의 감량이 이루어집니다. 처리 효율이 높아 슬러지 처리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밀폐형이어서 악취 제거 효율도 높으며 최적당 전열 면적이 커 좁은 공간과 내부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에서 활용하면 좋을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하여 가축 사료로, 가축 분뇨 및 하수 슬러지는 유기성 테이프로 사용 가능하며 또한 슬러지는 연료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2평 다단식 슬러지 건조기는 배출 함수율 10%에서 80%까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량률도 역시 70%에서 90%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해 사용하는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고농도 도금 배수, 산업단지 배수, 섬유공장 배수 등을 배수처리장 시설이 필요 없이 함수율 10% 이하로 건조하는 기술 역시 주목받는 이 기업만의 특별한 기술이다. 고농도 도금 폐수는 처리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라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렇게 쉽게 폐수와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직접 설치해서 사용해보니 정말 편리하고 폐수 처리 걱정이 없어서 마음도 편합니다. 녹색 인증과 특허를 획득하고 그 외 다수의 실용실환 등록과 ISO 인증 등을 통해 그 기술력을 공인받고 있는 이 기업. 지속적인 연구와 신기술 개발은 기업의 발전을 넘어 모두가 함께하는 녹색 미래로의 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고의 기술력과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친환경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기술 개발과 수질 개선을 위한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각종 설비와 장치들을 개발함으로써 고객 감동을 이어가는 기업,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친환경을 외치고 녹색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이 사실을 깨달았더라면, 그리고 환경 지키기에 동참했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죠. 끊임없는 노력으로 탄생한 이 기업의 기술력으로 더욱 푸른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